그나마 길지가 않아서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가 얘기한 파트가 어떤 파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주제 한번 적어보실래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요. 오늘은 말로 이 6번에 그 메타포가 있거든요. 근데 파보 예레미야가 그 말을 오늘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요게 이꼴 해가지고 는 해서 소녀의 이미지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소녀의 이미지. 이 소녀의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시민으로 보면 돼요. 여자 중에서 가장 약하고 불안한 게 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코프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 요거 요 프린트 있죠. 흑백 있죠. 텍스트만 있는 거. 두 번째 드린 거 있죠. 예. 그거 여기 딱 보면은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화요반 같은 경우에 이 얘기 좀 하기 어려운데 수요반은 이제 뭐 조금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왜 교수님들하고 평론가나 강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해버리죠. 그래서 제 강의가 더 특별한 강의가 됩니다. 보통 이 얘기를 몰라서 하는 사람도 많고요. 알아도 일부러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위험한 거죠. 이 얘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엉터리로 다 작품 감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면요. 빗장 하나 넘겨보세요. 이걸 보고 시작해야 돼요. 세 번째 페이지. 그림 보셨습니까? 예. 보기 어려운 그림이잖아요. 불편한 그림이죠.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중이 그렇게 숭고하게 생각하는 피에타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랑 똑같은 거예요. 자, 거기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딱 보면은 지금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종교가 했는 짓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주이상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주이상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고통이 쾌락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예인이나 성적으로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포지션에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역할극이나 SM플레이나 채찍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신해철이가 교복을 들고 다니는 것도 때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고통이 쾌락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쾌락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0년 동안 이 종교와 성모 마리아가 이 소녀는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녀를 밝히 쓰는 소녀로 표현한 거야. 나보코프는 뭐죠? 노리타로 표현했죠. 에곤 실레도 소녀로 표현했어요. 그게 언제 나왔다고요? 다 20세기 초입니다. 왜냐? 니체가 신은 죽었다 19세기 말하고 나서 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뭐죠?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코드로 다 넣은 거예요. 그걸 이제 미켈란젤로 제가 조각을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지금 여자가 머리카락 같이 듣고 있잖아요. 기타 레슨이죠. 기타는 뭐죠? 에로스 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들의 16세기 바로크 그림 보면은 기타나 리라나 이런 하프나 악기들은 뭐죠? 전부 성과 에로스의 코드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타가 널브러져 있고 얘가 이런 자세로 소녀가 지금 학살당하고 있죠. 거의. 근데 뭐죠? 애가 여자의 젖꼭지를 딱 잡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봤습니까? 뭐죠? 바로 좀 이따 컬러로 보여드릴 건데 바로크 시대에 나왔던 매드리즘 시대에 나왔던 15세기에 나왔던 뭐죠? 큐피트와 에로스의 알레고리라는 그림에 이게 있어요. 여자 딱 죽국질 잡고 이게 에로스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걸 원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안 가고 욕망과 쾌락을 다 금기시하고 계속 인간을 원죄로 억누르고 이랬던 게 뭐죠? 그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마리아라는 존재는 하나의 순금이와 더불어서 고통이 쾌락이라는 줄상스가 나오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 그림이 바로 뭐냐? 이게 계속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베르니니의 성 테레사의 법률. 이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원래 다 있었던 거야. 다만 표현을 그때 당시 교황이 지배하고
전부 뭐죠? 파문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파문. 황제조차도 교황한테 무릎 꿇었잖아요. 카노사에 굴려. 그 비오는 날 빼가 벗고. 왜냐? 파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정가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네. 파문 당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소아상해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타로이 아니고 나온 다음에 그 이름 네,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을 거예요. 이 파문은 그 정도로 위력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거를 뭐죠? 종교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이 종교 재판 사법금하고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표정은 예수와 하나님과의 그 법렬에 아주 숭고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엑스터시 꿈속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뽕을 먹고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소녀들이 워낙 그게 억압되어 있어가지고 남자 몽정하듯이 하나님하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불가 못했대요. 꿈속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네. 이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에곤실레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녀와 죽은 거죠. 시대마다 이런 게 이제 다 우리가 얘기하는 유령의 존재입니다. 얘는 세라핌인데 큐피트이기도 하죠. 에로스죠. 베르니니가 이때 이미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에로스를 가지고. 저 여자 표정하고 저 표정 자체가 이런 에로스적인 그 옷의 물결하고 다 번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때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의 음악에서 1악장이나 2악장 쪽에서 그러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말로조차도 자기 그런 거를 마르셀 프루스트 그죠 프랑스 애가 졌던 잃어버린 시간을 자수처럼 그걸 복원하고 싶었던 거야. 그 잃어버렸던 거 경계인으로서 그 시대에 그리고 죽음으로서 그래서 에로스와 타노토스 사랑과 죽음이 같이 가는데 이 관계가 어디냐는 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부모와 자식 간 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컨셉이 살모사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인해서 부모를 살게 하는 존재예요. 예. 부모를 건강하게 일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엄마는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얼마나 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애증의 관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와 사랑과 죽음이 같은 거고 역설적으로 순과한 거와 태폐적인 거예요. 우리가 태폐라고 하는 건 에로스로서 같은 거야. 근데 여기 표정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연결시켜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이탈리아, 로마 다 가보셨죠? 여기서 안 가본 사람은 소외감 느끼지만, 선생님 안 가보신, 제일 가봤을 것 같은데 안 가보셨어요? 네. 자, 이 부분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웨스트 엔드 감독이 거의 뭐 이 사람 미국 최고의 또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짧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여자가 누구야? 나탈리 포트만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요. 우리 베르메르의 그 풍경화 그림 있죠. 정물화는. 그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이 영화 참 20분짜리인데 잘 만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색상도 좋고요. 이 웨스트 엔드 감독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렇게 했던 감독이에요.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장면에 그러니까 이 웨스트엔드 클래식하고 미술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거 건물 딱 보면 여기 프랑스 같죠. 프랑스 건물이 약간 이런 색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이 연결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가 아니고 사대강 분수예요. 근데 얘들은 보면은 이 조각이 그때 이탈리아가 워낙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언급한 적은 있는데 뭐냐? 예술이나 인간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세요. 이분법적으로 A 아니면 B인데요. 서양인들은 이걸 발견했죠. Yes 아니면 No. 이거 아니면 저건데 이 예술가들한테 뭘 얘기했나? 국가와 교황에서 뭘 얘기했냐? 이 국가를 위한 어용 예술가 있죠. 나라를 위해서 동상을 세우든 그리스 신화를 해든 이거는 뭐죠?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때 베르니니나 이때 당시 미켈란젤로 초기까지 요구한 것은 다빈치하고 성당과 국가를 통치하는 예술을 만들어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런 아름다운 조각상이죠. 네, 이런 걸 만들었죠. 이 겐지스강에 있는 뭐 베사공 신화 뭐 이런 것 같은데 사대강의 분수라는 겁니다. 여기 가보신 사람이 있을 수는 있고 트레비스 분수는 거의 다 가잖아. 로마 휴일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참 로마 애들이 이탈리아 애들이
이런 대리석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조각도 엄청나게 잘했죠. 그 미켈란젤로 후예들이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스페인 애들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종교적으로 그 바르셀로나 그 성당 있잖아요. 파밀리안 성당인가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죠. 피그말리다 성당인가 하여튼 그렇죠. 이거는 로마 나보나 광장에 있는 4대강의 피움이 분출하는 예, 그곳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쫙 이 광장에 모여 이 근육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리스를 뛰어넘고 있어요. 어디 로마가. 로마도 보세요. 그리스의 재료를 훨씬 더 발전시킨 나라죠.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스 거를 더 발전시켜버렸죠. 예. 뭐 포세이돈 같이 보이고, 그죠? 이 뒷모습 보세요. 이게 배 비계까지 되었어요. 근육도 근육이지만, 이거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옷보다 더 종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돌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석공 길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프리메이슨으로 갔잖아요. 석공 길드가. 왜냐? 교황만 이제 도저히 독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예. 옛날에 노무현한테 그 사법부 변호사들이 독립하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오벨리스크 딱 있죠. 정통성이란 말이에요. 오벨리스크 있는 거는요, 무조건 정통성을 가셔야 돼요. 나폴레옹이든 그 데모 해가지고 뭐 로베스피에르가 뭐 했던 콩코드 광장에 다 이걸 세워놔야지 명분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국가야 이런 거야. 그 이집트가 최고인 거야 거기에서는. 예. 피라미드의 제국 이집트가. 그래서 나폴레옹이든 뭐 누구든 다 그쪽 가서 이거 다 들고 오잖아요. 오벨리스크 대형 제국이 최고적인 거. 예. 훔친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예. 트레이브스. 조각 보세요. 근데 여기 가면 그냥 조각 볼 시간이 없어. 그냥 아이스크림 젤라또 들고 그죠? 아, 그냥 분위기 너무 좋아서 그냥 이거 뭐죠? 에스프레소 하나 먹고 그냥 이 조각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 멋있구나. 예. 그리고 사람도 좀 하고. 근데 요즘에 이슬람에도 되게 많죠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1629년 교황이었던 우르반 8세가 새로운 분수를 짓죠. 나라를 위해서 지란 거예요. 예술가라는 거예요. 베르니니 그죠? 아까 성 테레사의 법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반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반항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 여러분 가보시죠. 저 여기 보고 놀랐어요. 우와, 판테온이잖아요. 이걸 딱 보고 난 생각 들었는 게 뭐냐. 우리 조상들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만신전이죠. 네. 네, 판테온. 그러니까 서양은 뭐죠? 이 기둥의 역사인 거야. 그리스.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건 뭐죠? 파르테논 신전. 바로 이거야. 원래 있던 거 갔다 왔잖아요. 지금 얘들, 지금 노바이들, 그죠? 이건 뭐죠? 고대 그리스 애들인 거야.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지붕이나 처마가 너무 아름답죠. 얘들은 기둥 처마가 아니고, 아침 처마가 이런 거 지붕이 아니고 뭐죠? 기둥. 무조건 기둥인 거야. 이게 삼손과 들어가도 삼손도 기둥을 못 들어가죠. 네, 삼손. 막 기둥 잡고. 이게 뭐죠? 피에타 위에서 찍은 거야. 놀랍죠? 이 표정이 이게 약간 주이상스 맞아요. 이 사람 성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항상 말하지만 예수의 거의 두 배에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성모 마리아가 뭐죠? 나라인 거예요. 나라. 나라가 성모 마리아를 투영하시면 됩니다. 뭐죠? 기독교를 믿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이 모습은. 동일시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크고 포근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억압받은 욕망을 풀어 해치는 예술로 승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때가 억압했던 걸 발티스는 아까 그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 학생 여자 우리 비상한 로브레트처럼 생긴 그 지금 여자 선생님 있죠. 엉덩이 때리면서 밑에 학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기타는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네, 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네. 아까 성 테레사의 법례라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베르니니가 후배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 테레사의 법률에서는 네, 마리아의 표정을 키가 거의 2m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어서면은 이 비율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72살 때 미켈란젤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뒤틀린 모습. 그리고 이게 성모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를 작게 그린 거야. 이때부터 미켈란젤로는 어용화가 아니고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이게 뭐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켰죠. 이거는 미켈란젤로 아니면 요셉이라는 말이 있는데 죽기 전에는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다빈치처럼. 사실은 막 점점 얘기하는 거죠. 교황 밑에서 반항도 하고 시킨 대로 안 했죠. 근데 이거 길잖아요. 매너리즘. 네. 매너리즘 이때부터 이제 점점 아방가르드 저항적으로 가는 거죠. 그 전에 그림 보세요. 그죠? 이 수태고지잖아요. 옛날에 수태고지는 보면은 아주 성스러운, 그죠? 이 천사의 표정과 마리아의 표정이 딱 있는데, 지금 눈이 어때요? 눈이 지금 이상하겠죠? 네. 눈이 둘 다 지금 뭐 사기치는 눈빛이잖아요. 뭐, 니 말 안 들어. 니 내 말 들으러 왔어. 남자는, 그죠? 네. 이때부터 이제 본질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교황이 그리라는 걸 안 그리고 오죠? 네. 아름다운 것만 미학이 아니고 추함과 사실이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에피스테메, 지배체제를 위한 그 인식방식을 이렇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그 지역, 그 시대에 교육받았던 인식방식이 우리 선생님의 인식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태어난 들은 사고력이 다르죠. 좀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영어 쓰는 자체도 이성이 좀 합리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자, 요까지 참고하고 이 뒷부분은 음악 듣고 보여드릴게요. 이까지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국가나 종교나 여기에서 시켰던 걸 하는 예술가들의 경계가 딱 여기까지 보고요. 이 이후에부터는 예, 제가 이 발티스 라고프 그림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에로스와 큐피트의 알레고리 잡고 있잖아요. 저 꼭지. 이런 거 다 참고해서 발티스.